오늘은 사기함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란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암 전문의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이후에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또 다른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는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입니다. 2009년 13개월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모두 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의할 점은 병원 치료,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이 식사만 해서 뭐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은 병원 치료 이제 안 받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면서 이제 아 이런 식사를 하면은 더 좋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요,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류 섭취입니다. 이 요구르트와 해조류와 버섯류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구르트에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눌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는 유해균을 억제하게 됩니다. 동시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이 장만 보더라도 우리 면역을 얼마나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 영역 중 하나가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좋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좋고 그러면 이게 암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유산균인 거죠. 이 유산균이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눌려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해조류는요, 면역력을 높이는 후코이단,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이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칼륨, 칼슘, 철, 요오드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알긴산 등의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이제 해준다는 것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 섭취를 많이 하시면 이 항암제의 그 안 좋은 힘든 항암제 그 부작용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등의 버섯류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베타글루칸은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장의 파이어판을 자극해서 림프구 수치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류를 많이 섭취하면은 그 이제 항암 치료할 때 림프구 수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치를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특히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버섯에는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버섯류 모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장에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몸속 여분의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암투병을 지원하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0g 정도, 가능하면은 500g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서 맛이 없어서 난 못 먹겠다라는 분들은 꿀을 좀 넣으셔도 괜찮고요. 레몬즙을 뿌리거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야구르트 드시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설탕,
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요크루트에 설탕, 당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이게 시중에서 파는 이제 야크루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많이 먹는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냥 무심코 집었을 때 일반적인 야크루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야크루트의 맛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제 들어있는 야크루트를 보시면요. 당류가 29g. 29g 들어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9%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 먹어주면은 하루에 내가 당을 섭취할 되는 양의 29%를 충족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도 38g이 들어있습니다. 당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구르트에 굉장히 많은 설탕, 당류가 들어가 있다. 제 오른쪽 야구르트는 좀 덜 들어가 있는데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그 보셔야 됩니다. 영양 정보를 항상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그 야쿠르트 제품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야쿠르트가 얼마나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요. 또 이제 암 환자 같은 분들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야쿠르트를 찾아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구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방목 낙농을 통한 양질의 우유로 만든 제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우유라는 것은 햇볕을 쬐이며 잘 운동하고 신선한 목초와 곡류를 사료로 먹은 젖소에서 출산 후 충분한 기간 경과 후 짠 우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들은 이런 이제 우유가 아닌 거예요. 약간 산업화된 그 축산 환경에서 막 우유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젖소들이 막 많은 뭐 밥과 많은 이제 첨가물이라고 했나요? 약들을 먹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먹고 짠 우유란 말이죠. 그런 우유를 드시면 안 되고요.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환경 속에서 이런 양질의 우유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른 저자분들 인터뷰할 때 들은 정보에 따르면은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야쿠르트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된다.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산균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산균 제품들이 많죠.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다양한 유산균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질의 우유에서 짠 야쿠르트 구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설탕 없는 야쿠르트, 플레인 야쿠르트 찾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혹은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유산균 영양 보조 식품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해조류에는 미역, 톳,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역 같은 게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김우나 약사님도 이 미역을 강력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유방암이 나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해조류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한 종류씩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버섯류. 버섯류에는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매일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요크루트는요 신선한 우유로 만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셔야 되고요. 해조류, 미역, 톳, 다시마, 김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드시고요. 버섯류, 표고버섯, 팽이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이런 버섯들 중에서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조류는 정말 뭐 그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제 음식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조류 꼭 챙겨 드시고 버섯류 뭐 구하기 쉽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가 조금 이제 문제인데 일반적인 요구르트를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내가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양질의 우유로 짠 야구르트 찾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원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섯 번째 원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